안녕하세요. 글로벌 넘버원 최강기업 김석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직업 중 실내 공기질 관리사가 인기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기후 위기 속에서 앞으로는 실내 공간에 대한 공기의 질이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생활 24시간을 살펴보면 80-90% 이상을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실내 공기가 오염되면 두통, 피로, 집중력 감소 외에도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해요. 미국 환경보호청은 실외보다 실내에 있는 오염물질이 두 배에서 다섯 배나 더 높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실내 공기를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5대 요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최강 기업은 건강한 실내 공기를 만들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한 곳입니다. 조아 씨, 오늘 나온 그 최강 기업의 대표님도 이 기업도 사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윤병석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기업, 어떤 기업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 네. 이제 비즈니스 공간에 이제 쾌적한 공기를 이제 실내로 공급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환기라고 하면은 가정에도 그렇고 뭐 기업에도 그렇고 공기청정기가 다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일이신 네.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파열을 회수한다 그래가지고 파열 회수 환기 장치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안에서 이제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실외 공기와 교차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공기를 이제 외부에서 가져오고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려면은 공기가 통하는 관이라는 그 덕트, 그 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좀 있는 게 이제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아~ 저희 또한 거기에 13등급의 헤파 필터를 넣어드리는데 네.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배관을 오염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로를 청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기가 환기된 그 통로가 덕트라는 거죠? 공기가 통하는 관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예, 보편적으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부터 원래 불렀던 게 이제 뭐 닥트 닥트 막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닥트는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세척도 그 네.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세척은 그럼 어떤 기술인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메인관에서 이제 가지관으로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시스템 자체를 예, 바꿔놓은 거죠. 각실 장비에서 바로 예, 원 라인으로 그 라인 하나를 진공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기서 뭔가 흡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이해가 좀 빠르시네요. 이 오늘의 그 최강 기업의 어떤 기술이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네네네. 어떤 기술인지 감이 오는데 네. 정확한 걸 위해서 우리가 화면을 좀 보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그냥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에 최강 기업이 있다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최강 기업인가요? 아 아니요 여기는 그 덕트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게 이게 훨씬 빠를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이쪽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체감기업 덕트를 청소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 저희 지금 덕트 내부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청소를 진행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이 안에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이 다 먼지입니다. 아~ 제가 손으로 닦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먼지가 묻어나죠? 아니! 이게 그 배관 속에 있는 먼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저희가 다 들이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관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 어떻게 하죠? 저희는 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틀어주세요. 오, 와, 순식간에 빨려 들어왔어요. 네, 저희 그 세척의 회수 장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강력한 진공 청소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이 지나가면서 덕트 내부를 물 세척하는 겁니다.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천에다가 피톤치드를 묻혀서 한번 피톤치드 도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피톤치드의 항균, 탈취 효과를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 세척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물이 남아있으니까 물때 같은 게 끼지 않을까요? 이 수건이 들어가면서 남아있는 물하고 부딪혀서 한 번 더 덕트 세척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잔여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우와! 오, 진짜 수건이랑 물이 여기로 왔네요. 네. 보시면은 물이 아까 보셨던 물하고 색깔이 다르죠? 근데 와, 진짜 뿌옇고 불순물들도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덕트 내부에 세척이 지금 잘 된 겁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이 세척한 물의 오염도로 네. 덕트 내부의 오염 정도를 예측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덕트가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는 거죠. 우와,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됐으니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수 신기술 선정 확인서, 신기술 인증서, 오, 대상,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우와. 역시 체감 기술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안 되면 청소는 불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가정을 시험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메인에 가지관에서 던지면 이 체감기업 제품을 쓰는 가정집에 가서 세척하는 모습을 또 네. 보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체감기업 제품 말고는 네. 이 덕트를 세척을 할 수가 없대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기존의 제품을 하려고 했는데 네. 구조 자체가 이제 메인에서 가지로 뻗다 보니까 이게 가지관으로 들어오는 영역을 저희가 연결을 하는 그 구역을 청소하려면 네. 물이 들어갈 때 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게 된 거고 이게 지금 급기에 6개, 배기에 6개. 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급기되는 공기와 배기되는 공기 라인을 1대1로 배관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물을 넣어도 저기서 넣으면 여기로만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청소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체감기업의 진짜 핵심 기술이네요. 네, 그게 제일 핵심 기술입니다. 아니,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기술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 다 로봇이 하더라고요. 로봇이 들어가서 털고 여기서 빨아들입니다. 네. 근데 세대는 작아서 네. 로봇이 요만한 로봇이 들어가서 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결정 내린 게 그러면 배관을 바꾸자. 배관 자체를. 네, 배관 자체를 바꾸면 네.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배관 설계 자체를 바꾼 거죠. 청소할 수 있는 그렇죠? 걸로 바꿔버리자. 기존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 뭉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 역발상이라 그러는데 얘가 안 되면 얘를 바꿔 그 역으로 치고 오는 거죠. 기초부터. 와, 생각의 전환. 그렇죠. 생각의 발상이 전환. 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별로 따로 있으면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죠. 오해하시는 게 옛날에는 AC 모터를 써가지고 한 350에서 700W가 나갔어요. 네. 전기로 많이 나갑니다. 네. 근데 지금은 DLDC라는 모터를 쓰는데 네. 이 DC잖아요. 이름 AC가 아니고. 네.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W 나와요.
24시간 30일 쓰면 5,000원 언더. 5,000원 언더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받은 녹색 기술을 받은 게 덕트 청소하고 이제 저희 프리미엄 장비의 에너지 회수율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냉방에서 85%가 넘고 난방에서는 90%가 넘어요. 어떤 원리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가는 공기와 들어오는 공기를 믹싱을 해주는 건데 여기 중간에 댐퍼거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뭘 하냐면 각도가 바뀌어요. 이제 나가는 공기가 25도인데 들어오는 공기가 영하 5도야. 그러면 15도만 틀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각도가. 네. 그래서 이 들어오는 공기를 15도 이상으로 올려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계도 이제 온도가 적당하니까 결로도 안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결로 때문에 이 장비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석이조네요. 예,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거죠, 저희가. 요 댐퍼와 이 개별 배관이 우리 최강기업의 그렇죠. 핵심 기술이라고 예,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한테 필요한 걸 두 가지를 꼽으라면 공기와 물일 텐데 깨끗한 공기, 특히 이제 요즘처럼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또 환경이라면 맞아요. 이 공기 청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했었죠, 저희가. 그렇죠. 네, 올바른 환기를 했을 때 코로나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코로나라든지 뭐 각종 질병 그리고 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기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집이 이제 최강 기업의 덕트 시스템이 이제 시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가요, 이게? 저희는 3년 정도를 권고를 드리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의 냄새도 저 냄새니까 뭐 예, 그런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제가 3년 말씀드리는 거는 3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예, 사용하셨을 때 예, 그게 좋다. 네, 예, 말씀드리는 거. 제가 또 현장에서 직접 세척하는 걸 봤잖아요. 예, 예. 보니까 순식간에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도 기술인 거죠? 그렇죠. 반나절을 청소하고 있다면은 예, 우리 생활이 예,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예, 한 시간 이내에 아무리 좀 악조건 내에서도 한 시간 이내에 다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예, 깨끗하게 100% 해놓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걸 또 장점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은 이 최강기업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자신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요. 뭐 저희 기술로 좀 자랑하자면은 전 세계에 없는 기술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특허가 있으신 거죠, 지금? 네, 특허 가지고 있죠. 네. 네, 지금 이번에 또 일본 특허도 나와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노리시는 건가요? 예,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을 보고 있죠. 추운 나라는 추운 나라대로, 그리고 이제 또 더운 나라는 네. 또 안에 냉방을 해놓을 거고, 네. 또 이제 뭐 사막 같은 나라는 모래바람이 많이 일 거고, 각 나라마다 그 맞는 실정에 맞는 환기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는 계속 나라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계속 예, 개발하고 예,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바쁜 나날들을 지금 지내고 있으신지 제가 또 최강기업에 직접 다녀왔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가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호스를 설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굉장히 뭐 호스가 이제 노출돼서 보이는데 네. 나중에는 천정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다 가려지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장비 우리 전열 교환한 장비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희가 이제 물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클리닝을 위해서 수건을 이제 투입해서 마지막 청소 관 내부를 청소하는데 네. 그 수건까지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관을 최대한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끊기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완전히 끊기지 않게끔 아. 최대한 완만하게 갈 수 있게끔 아. 우리 작업자들이 이제 신경을 써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아 이렇게 우리 최강기업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부러워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어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 우리 초아 씨가 나중에 원하시면은 네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어 약속 약속. 요장비로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조 공정 쪽에서는 며칠 정도 소요가 되는지 누가 필요하시나요? 혹시 저기 공사팀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현장 말고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현장이 있어서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사 부분이나 장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요즘 의뢰가 많으신가 봐요. 네네. 오 그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바쁘지만 어쨌든 저희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참 기분 좋습니다. 어 근데 이게 무슨 향이죠? 어 굉장히 건강한 향이 나는데요? 그게 지금 앞에 있으신 게 이제 파인치드라고 아~ 저희가 그 원래 피톤치드에 소나무 송재를 정제를 해서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다 보면 폐렴균까지 잡을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첨가를 해서 네. 특허 상표 등록까지 했습니다. 어 근데 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장비 내부에 피톤치드를 이제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와. 저기가 이게 다시 올라가면서 네. 장비가 작동이 되면 자연으로 휘산이 되거든요. 우와. 그러면 장비 내부하고 덕트 내부까지 이제 항균하고 탈취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와, 집에 있으면은 굳이 산에 가지 않아도. 그렇죠. 네. 우리 집이 산인 것 마냥 네네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네요. 애완견들 요즘에 많이 키우시니까 네. 그러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냄새에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저희한테 건강한 정말 삶의 네네. 질을 선물해 주시는 거네요. 네네.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루에 250개에서 300개 정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개선, 케이스 조립, 필터 조립, 그다음에 검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신경 쓰는 공정이 있다면? 아,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지금 이 제품에서 지금 온도 센서 부분을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온도 센서요? 네. 어디 있죠? 아, 여기 있습니다. 어, 아, 이 조그만 거요? 네. 지금 이 온도 센서가 잘 작동이 돼야지만 지금 이 양쪽에 있는 OA와 EA 댐퍼가 닫히면서 네. 바깥으로 나가는 열기를 저희가 다시 내부로 순환시켜서 열 회수를 하는 겁니다. 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전수 검사를 해서 네. 소비자한테 갔을 경우 문제가 없도록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만드시고 검사까지 하시니까 머지않아 곧 1등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업계 1위를 넘어서 명품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꿈입니다. 명품 기업이 되는 것이 꿈이다. 마인드까지 명품이시네요. 사회공헌 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기업이 아무래도 수익을 내게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아직 벌어놓은 게 없어서. 근데 그 마인드가 좋으신데 어쨌든 이게 이제 친환경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친환경 사업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건강,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윤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도네이션의 부분도 분명히 어떤 기업가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 시스템을 개발하신 지 이제 5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근데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네.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그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좀 자신은 있었습니다.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이니까 그러면은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나 계속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분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 쓰는 제품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직원분께서 1등보다는 명품 기업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대표님께서도 생각하시는 우리 체감기업의 비전일까요? 환기 업계에서 명품이 되고 싶은 거죠. 이게 통해서 명품이 되어서 소비자분들이 어디 하면은 그래 거기 환기 명품이지 우리 집도 꼭 그걸로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난 이사 가더라도 꼭 그걸 할 거야. 저는 소비자분들에게 그런 이상적인 건강과 그리고 가족들 모두 편안한 실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실현하려고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더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 좋은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내부 곳곳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 자동차 내부의 공기만 순환하는 내부 순환 버튼과 바깥 공기를 안으로 유입하는 외부 순환 버튼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내부 순환 버튼만 누른 채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길이 막히거나 장시간 운전 시 외부 순환 버튼을 눌러서 시원한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도 안전 운행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살고 싶다. 우리 PD님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 PD님 아닌데. 이게 세척수예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근지 같기도 하고. 순수한 네, 물로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일 수작업을 하고 있고 더 꼼꼼히 보기 위해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예 안 보셔가지고 최화 씨 보시면서 최화 씨 좀 봐주세요. 네. 고마세요.